드라마, 영화, 소설 속, 명작 속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법판 해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 변호사님 가져오셨나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 혹시 베로사님은 이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어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도 몇 화씩 이제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이 오징어 게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좀 간단히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상금이 있죠 엄청 큰 액수의 상금이죠 (546억 원이라는) 이제 상금이 있고 이거를 놓고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서바이벌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인간의 본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 주인공이 결국에는 어, 상금을 취득할지, 이걸 말하면 스포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웃음> <웃음>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었던 이정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해진 어,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죠. 네, 그러니까 상금을 놓고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서바이벌을 벌이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시즌2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네.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스릴도 넘친 그런 작품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속 법률 요소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 지금 영함을 받았어요. 도박을 하기 위해 어머니의 현금 카드를 훔친 거군요. 어머머머 나 희망퇴직을 당하고 이혼하고 어머니에게 얹혀 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 성기훈이 도박을 위해서 어머니의 현금 카드를 몰래 훔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카드를 훔친 건데 이 부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어머니의 현금 카드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보시고 아나 이거 친족상돌에 인터넷에서 봤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팔촌 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이런 재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 라고 난 알고 있어 처벌 안 받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건 카드라는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카드는 지금 현금 카드는 결국 은행의 ATM기를 이용을 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 ATM 관리자의 은행을 피해자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금 카드라서 이제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단순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머님 지갑에서 현금을 빼간 케이스와 현금 카드를 절취한 케이스가 좀 달리 볼수 있다는 네, 점을 좀 그렇죠. 흥미롭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어,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기훈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아, 사채업자군요. 음.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 이런 거 정말 작성하면 안 되는데, 신체 포기 작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님,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이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협박한다거나 또 특히 가게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막 들어눕는 행위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채무자를 압박하는 걸볼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네, 이런 게 한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두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 추심법 제 9조에서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반복적으로 야간에 이제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 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에 관련된 장소에서 그리고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명 역시 명시되어 있는데요. 변제를 받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또 기한 내에 내가 이돈다 갚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한다 네. 뭐 이런 각서도 사실 자주 등장하기도 했는데 네. 이 각서 효력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효력은 없다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하는 그런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들은 성기훈에게 계약에 따라서 신체 일부를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고 장기 매매는 그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신법학에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 속 법률 이슈들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어, 지금 게임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허, 죽기도 했죠. 음. 게임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지금 관리자가 들이 밀면서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이 포기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 무조건 꼭 따라야만 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음, 네. 물론 이제 어, 사인 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간에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조항대로 이제 사인을 했, 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제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 7, 276조에서는 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 감금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금을 하거나 체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게임 참여자들이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할 정도로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놨다. 이런 것은 강급제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강급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강급제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 피해자가 동의를 한 상태라면은 강급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이제 개인이 이동하고 싶냐라는 그런 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이제 오징어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게임 중단에 반대한 이들을 가두어 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로 그곳에 있는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급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명작속 법률 해석 신법판 해석함께 했습니다.